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섹시백 운동 먼저 데드리프트 동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죠. 자, 이 덤벨을 들고 이 허벅지 앞쪽에 위치를 시킨 상태에서 엉덩이 힙을 뒤로 빼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허리와 등이 굳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힙을 뒤로 빼시면서 허리와 등을 펴시고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무릎과 발목의 중간까지. 가슴 펴고 허리 펴고 버팁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데드리프트 동작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올라왔을 때는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항상 올라와서 딱 가슴 펴고 뒤에 날개뼈 조이면서 등에도 같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동작은 벤트오버 로잉입니다. 벤트오버 로잉은 데드리프트처럼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셨다가 상체가 30도에서 45도 정도 이 상태에서 쏙! 그리고 팔을 그대로 양옆으로 벌리시고 이 손바닥이 안쪽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시는데 중요한 건 팔만 이렇게 당기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면서 뒤에서 날개뼈를 모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섯 개 합니다. 하나 후 들이마시고 둘 날숨 들숨 수축할 때 날숨 내뱉고 다시 들이마시고 넷 자 하나만 더 다섯 그렇죠. 자 이 동작을 한 팔씩 들어가는 게 원암 로잉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옆으로 쓰셔서 다리를 앞뒤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덤벨 하나는 그대로 허벅지 쪽에 대준 상태에서 상체 마찬가지로 30도,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펴주시고 그대로 한 팔씩 당깁니다. 하나, 둘, 후, 들이마시고 내뱉고 셋, 들이마시고 내뱉고 넷, 들이마시고 자 하나 더 쭉 그렇죠. 자 이 세 동작을 묶어서 자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시백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절대난 백분과 함께 리얼 타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커 피트니스 시작합니다. 자 데드리프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체 그대로 앞으로 숙이면서 타고 내려갑니다. 자 천천히 들이마시고 업 하나. 들이마시고 업 둘 들이마시고 업 셋 허리 펴세요. 들이마시고 넷 가슴 펴시고 올라왔을 때 들이마시고 다섯 그렇죠. 들이마시고 여섯 들이마시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올라왔을 때 날개뼈 모으세요. 자 들이마시고 아홉 들이마시고 자 마지막에 쭉 펴주면서 뒤에 등 쥐어 짜주시고 쭉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벤트오버 로잉 들어갑니다. 상체 그대로 30도에 45도 정도 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펴시면서 등을 수축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당깁니다. 하나 후 들이마시고 둘 후 들이마시고 셋 후 들이마시고 넷, 후, 가슴 많이 펴세요. 어깨 뒤로 젖히고, 다섯, 여섯, 자, 일곱, 16번 허리 펴주세요. 여덟, 쭉, 아홉, 쭉, 열, 후, 들이마시고, 자, 쥐어 짜주고 멈추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쪽씩 들어갑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다리 앞뒤로 크게 벌리시고 마찬가지로 상체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허리 펴주십시오. 자 갑니다. 후 하나 후 둘 후 상체 조금씩 더 숙여주세요. 허리 펴시고 자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쥐어 짜주고 후 다섯 후 열 후 자 오른쪽 자 조금만 힘내주셔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갑니다. 고 하나 후 둘 후 어깨 저 치면서 뒤로 자 셋 후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넷 후 다섯 후 등에 느낌 주면서 여섯 후 자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쭉 짜주고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등에 자극 오십니까? 노 페인, 노 게인이란 말 아십니까? 고통 없이는 없는 거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악마 있는, 멋진 악마 있는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저희는 니킥 트레이닝입니다. 처음에 하실 동작은 스탠딩 사이드 클라임입니다. 제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를 곧게 펴시고 척추를 정렬시킨 상태에서 손을 머리 쪽에 대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로 한 번씩 몸을 굽히면서 숙여주시는데 계속 이 허리 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동작에 들어가주는 겁니다. 무릎을 끌어올리시면서 호흡을 내뱉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이 보통 보시면 일명 목도리 도마뱀 자세인데 그 예전에 목도리 도마뱀이 걸어갈 때 이런 식으로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최대한 이 치골 쪽의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골에 긴장을 하시면서 무릎을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자, 최대한 무릎을 많이 끌어당겨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는 느낌으로 몸을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손머리 뒤로 하시고요. 허리 펴주시고 가슴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 후! 반대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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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더 접어주셔야죠. 자, 등을 구부리고 접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만, 그만. 자, 물론 빠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를 펴시고 등이 굽지 않게 한 상태에서 몸을 접어주시는 동작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동작, 니킥입니다. 니킥, 정면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종윤 특히 선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대를 잡고 복부를 가격을 합니다. 가격을 하는데 최대 힘차게 앞으로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복부 쪽을 가격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뒤로 다리 벌려주시고 앞에 있는 상대 잡아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을 끌어올려서 복부를 가격합니다. 갑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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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후!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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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사이드 킥입니다. 사이드 니킥. 사이드 니킥은 옆에 있는 상대를 옆으로 가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서 복부 쪽을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옆으로, 아까는 정면이었죠? 이번엔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사이드 쪽으로. 자, 준비, 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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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동작을 묶어서 연이어서 치골라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컷 피트니스 시작합니다. 자, 스탠딩 사이드 클라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머리 뒤로. 자, 왼쪽부터 갑니다. 20회 좌우축이 한 번입니다. 20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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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후! 셋! 후! 넷! 허리 펴세요.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무릎 쭉쭉!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더 쭉쭉 올리십시오! 여섯! 자, 힘내시고!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자, 니킥 들어갑니다. 정면에 상대 잡으시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높게 쳐줍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준비! 고!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상대 쓰러질 때까지. 자, 한 번 더. 자,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높이,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사이드 느낌입니다. 정면 보고 서시고 옆에 있는 상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옆에 있는 상대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찹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반대쪽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자, 갑니다. 마지막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화이팅!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번 더 갑니다. 다섯 번 더. 고! 하나, 둘,
여러분의 상대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화이팅!